안녕하세요, 콜로페입니다. 최근에 살이 많이 쪘습니다. 급진급박이 필요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먹은 만큼 배만 뻘떡 튀어나왔더라고요. 여기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복근 운동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뭔가 배가 단단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안 하니까 바로 물렁물렁 해가지고 85.6이네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올초 영상을 봤더니 올 초보다는 많이 빠지긴 했더라고요. 얼굴도 그렇고 몸도 빠진 게 티가 나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자극을 부르는 에피소드들이 하나씩 생기긴 하더라고요. 전에 일을 하다가 업무상 카톡을 주고받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카톡 보면은 전에 제가 프사로 해놨던 것도 다볼 수가 있잖아요. 옛날 제 옆모습이 나와 있는 프사가 있었는데 핸드폰 한번 보고 저 한번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이 사람 맞나? 카톡에 있는 분이 본인 맞으시냐고 너무 달라서 물어봤다고 정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미안하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아, 제가 약간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제가 합숙했을 때 진짜 충격받았던 게저 포함해서 두명 빼고는 정말 다 보통이거나 마르셨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보통도 별로 없었고요. 거의 다 마르신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거의 20, 30kg가 차이가 나니까 약간 거기에서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아, 요새는 정말 살찐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자극이 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전 급식이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긴 했지만, 저도 20대 때부터 쭉 다이어트를 해왔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약 다이어트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약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을 많이 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천받아서 했었는데, 아,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 팩으로 이렇게 처방을 주시더라고요. 아, 일단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먹었을 때 두근거림, 손발 떨림, 메스꺼움, 구역질, 두통, 불면증, 정말 온갖 부작용이 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며칠 못하고 저는 포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그 기간 동안 거의 극한으로 굶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는 진짜 온갖 폭식을 다 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 한약 다이어트 광고가 들어왔을 때그 얘기를 담당자분한테 저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아,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환우로 처방되기 때문에 정말 먹기 편하고, 한약 처방 이외에도 1대1 케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나랑 안 맞는다고 하면은 용량 조절도 다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나온다 할 걸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가면은 제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성할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다 작성을 하면은 현재 제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인바디뿐만 아니라 제몸 전체에 있잖아요. 머리, 손, 발다 전체를 검사를 하고 맥도 이렇게 집어주시고 원래는 이 막대 그래프가 여기 중간 범위까지는 균등하게 올라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막대 그래프 자체의 반응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중간 범위 이하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몸의 전체적인 기운 자체가 허한 상태라고 나오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기혈증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죠. 저희가 처방해드리는 갑분해라고 하는 한약이 장내에 있는 독소 같은 것들 해소를 하고 내 몸의 전체적인 붓기도 잡아주고 몸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 같은 것들 배출 시키는 디톡스 약이에요. 이거 같이 복용하면서 약들이 흡수 잘될수 있도록 따뜻한 물 많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방해드리는 슬림의 이너뷰티라든지 슬림탕 같은 한약은 전체적으로 식욕도 잡고 포만감을 주면서 식사량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도 맞겠지만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주되고 중요한 효과는 운동 효과예요. 그래서 몸의 전체적인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증진을 시켜서 내 몸에 지방 위주로 연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에너지의 소비 효율을 끌어올리는 약이라고 보시면 아, 되거든요. 그러면 복용하는 상태에서는 좀 많이 움직이거나 좀 활동적인 걸 하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 활동량 대비해서 칼로리가 소모되는 게뭐 A라고 했다면 A 플러스 알파 정도로 소모 효율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처방해드리는 한약들은 다 식물성 약재들이기 때문에 물 섭취를 많이 해주시면 체내 흡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경 써서 물은 하루에 매일 2리터 정도는 꼭 드실 수 있도록 물 섭취 꼭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약 보내드리고 나서도 중간중간 연락드려서 약에 대한 반응도라든지 감량 효율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체크하면서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중간에라도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상담 이후에 뱃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주사도 놔주셨는데 약간 그 침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저는 한약 다이어트를 3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집에서 이렇게 어떻게 할까 나름의 계획을 짜고 그 다음날서부터 이제 한약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 5일은 1번 갑분해로 디톡스를 해줬고요. 6일부터는 4끼 금식 후에 2번 갑분해와 캡슐 복용을 같이 시작을 했어요. 처방받아 줄 때 여기 숫자를 이렇게 써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대로 복용을 하면 되고요. 환호로 나와 있고 하나하나 개별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먹기 정말 편하긴 하더라고요. 딱 뜯어가지고 향을 먼저 맡잖아요. 그러면 달달한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약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환도 되게 쬐끔해가지고 목넘김이 정말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먹었을 때 제가 한약 먹었을 때 느꼈던 부작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미세한 열감이 올라와가지고 대려 뭔가 운동하기 딱 그 전에 부스터 효과가 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 이래서 운동을 같이 병행하라고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랬지만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의료진이랑 상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은 동네 걷기를 제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먹는 거는 제가 최근에 삼각김밥을 제일 많이 먹어가지고 그거 먹고 간식은 단백질 쉐이크로 대체를 했어요. 첫 5일은 1일 갑분해로 디톡스를 해줬고요. 6일 차에는 4끼 금식을 해줘야 되는데 아, 전 금식이 제일 자신이 없었거든요. 금식할 때는 2번 갑분해와 캡슐을 같이 복용을 하고 4끼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아침 공복에 한 포, 수면 전에 한 포 이렇게 복용을 했고요. 1번 갑분해보다는 2번이 환 크기가 좀 더 컸어요. 캡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한약이라기보단 그냥 정말 저희 먹는 영양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을 때 거부감 전혀 없었고요. 그냥 있으면서 금식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날 서울로 면접을 잡았거든요. 근데 면접 보고 났더니 남는 시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빈티지 옷도 한번 보고 와 요새 이런 옷도 있구나. 와 가격 너무 싼데? 알라딘 가서 책도 보면서 책에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제가 11월 초에 또 보안요원을 가기로 했거든요.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한번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보고 하루하고 한 끼 금식을 했는데 하고 났더니 정말 몸이 가볍더라고요. 이게 뭔가 독소가 정말 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간 느낌도 들고 몸도 마음도 정화된 느낌이 들어서 아, 지속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웃긴 말이지만 단식 후에 삼각김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삼각김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막 싶어서 맛있게 얌얌하고요. 친구가 커피 쿠폰을 준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잽싸게 갔다 왔습니다. 스티어로 되어 있으니까 가방에 간편하게 넣고 다니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약 냄새도 안 나니까 뭐 어디 다른 데서도 그냥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식욕도 조절이 되는 것 같고 일단 몸이 가벼워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죄송한데 이거 누가 떨어뜨릴 것 같거든요. 아, 나 그거 할까요? 올해도 연말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70위까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살이 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여러 번 얘기해서 저도 항상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입 아프긴 한데 이번에도 좀 잘 노력을 해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노력을 해보려고요. 힘들어도 살이 찌는 것보다 살이 빠진 상태에서 힘든 게 낫더라고요. 살 빠진 기념으로 집에서 머리도 단정하게 잘라보고요. 네, 원래 그 미용가위가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또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망하긴 했지만 뭐 고데기 하면 괜찮더라고요. 3주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근 운동 대신 유산소를 택한 결과 배는 좀 말랑말랑하긴 한데 그래도 뱃살 자체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복근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배가 정말 말랑말랑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배가 들어간 만큼 제 자신감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한약 다이어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옛날에 했던 한약 다이어트랑 진짜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팩으로 돼가지고 즙이라고 해야 되나요? 즙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알갱이로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먹기 편하더라고요. 이번에 되게 편하게 다이어트를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이어트 이제 하게 되면은 근데 저 혼자 하는 게 참 어려운데 1대1 케어 서비스를 또 해주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든든한 것도 있고요. 불편한 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이거 하면서 사실 운동을 많이는 못했어요. 아, 운동까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했으면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한약 다이어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안녕.